보시면은요. 기출 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12에서부터요. 그다음에 33회 작년 시험까지예요. 기출 문제 지문을요 정리한 것이고요. 민사특별법은 한 해에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앞에는 약 한 120 문제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보시면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보세요. 자,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형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 틀렸어요. 공부상 표시가 아니고 실제 용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요, 결정하는 것이에요. 임차주택이 미등기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적용되냐, 아니냐, 다 틀렸죠? 특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인정되는 것은 뭐가 있죠? 첫 번째, 지상물 매수청구권. 여러분, 우리가 지상물 매수청구권 할 때 지상물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죠? 이때 법정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공작물이죠? 여기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왜 그래요?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이죠. 이 채권은 뭐냐? 이것은 재산권의 일종이죠. 재산권은 뭐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상속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뭐가 못 나왔죠? 지상권은 상속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린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상속에 의해서도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인도와 점유신고 2037번요.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길 오전 0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등기죠. 등기라든가 확정일자죠. 등기나 확정일자의 경우는 당일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단지 대항력만 그 다음날 0시부터다 이 말이고요. 38번은 갑이 을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 우리가 여기서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단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자기 와이프 을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 말이고요. 일단 대항력을 취득했다. 취득했단 말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 말이죠. 어떤 이유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여기에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그러면은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족은 그대로 두고 자기만 전출을 했다. 자기만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구별해야 돼.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그런데 가족은 두고 자기만 전출한다. 그러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40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렇게 되어있죠? 자기의 주민등록만 옮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실하지 아니한다. 방금 39번하고 40번은 비교해야 되겠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죠? 이 LH공사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토지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이죠. 이 세 가지는 그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 입주자의 전입신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입신고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고요. 40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이 전입, 주택주민등록 신고죠.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주민등록 신고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일단 이 신고라고 한 것은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신고사관에서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죠.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도달했죠. 도달하고 나서 이것을 뭐를 해요? 검토를 하겠죠. 그걸 검토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내가 이것을 전입신고로 봐주겠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 수리한다. 승낙, 수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전입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리한다. 그러고 나서 뭐를 해요?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도달하기만 하면 이 도달을 전입, 도달이라는 것은 제출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제출한 것을 전입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다. 수리한 것을 전입신고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 43번 다가구죠. 항상 여러분 이 다가구용이라고 되어 있죠. 다가구용하고 다가구용은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집업만 하면 되죠. 집업만. 그런데 우리는 다세대는 뭐를 해야 돼요? 아파트 연립주택은 다세대에서는 동, 보수, 집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다가구형 임대주택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동호수집은 틀렸죠? 뭐만 하면 돼요? 지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44번은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고 지번만 이거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는 경우 그래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 맞는 말이죠?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거 봐봐요. 같은 건물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죠? 지번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러면 건물의 지번 건물 있죠? 우리가 만약에 건물 이렇게 연립주택이 있는데 110-1번지다. 그 말은 땅의 지번이 110-1번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물에서 3층 건물이면 1층에 살다가 3층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지번이 어떻게 돼요? 지번은 동일하죠. 알겠죠? 그래서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하면서 호수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변경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변경된 전입신고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왜요? 다 가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지번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여기서 보면 호수를 전입신고 변경된 호수로 여기서요.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 변경된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6번은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봐봐. 잘 보면 우리가 지층 1호로 하고요. 1층 2라고 전혀 달라요. 1층하고 지층은 달라요. 지층은 뭐예요? 지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땅이 이렇게 경사진 땅이 있잖아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단 말이죠.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럼 이쪽에서 보면 이게 반지하 형식인데요. 이쪽에서 보면 1층처럼 보이는 것을 지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층 2라고 1층 1호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1층 1호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지층 1호인데 1층 1호로 잘못 전입신고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등기부라든가 그다음에 뭐가 되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47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용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요. 일단 우리가 다가구용은 뭐만 하면 되죠? 지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세대로 바뀌면 뭘 해야 되죠? 동, 호수까지 정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번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세대로 바뀐 거예요. 그럼 몇 층, 몇 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 호수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기존의 대항력을 이미 취득했으니까. 48번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했다. 다세대라고 되어 있죠. 다세대는 뭐를 해야 돼요? 동호수 지번을 기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만 했다는 거예요? 동호수의 표시 없이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출 신고는 260의 3이에요. 그럼 263번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206의 3이에요. 그럼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그것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발견 못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수리가 될 때 몇 번으로 수리를 했어요? 206의 3이죠. 이 수리될 때 전입신고잖아요. 공무원이 발견 못하고 그대로 등기했다. 주민등록에 등기할 때가 전입신고 아니라고 했죠. 수리할 때가 전입신고죠. 그렇기 때문에 206하고 263은 전혀 다르서 공시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0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떡하죠? 이 전차인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라고 하고 임차인을 무슨 점유라고 해요? 간접 점유라고 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전대를 했으면 임차인은 여기서 전출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전출신고를 하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이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본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본다. 간접 점유자의 전입신고로 본다. 그래서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임차인, 간접 점유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51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을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갑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임차인 갑이 임대를 승낙을 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했어. 전차인 을이 인도를 받았어. 보통 이 사람이 이사 오는데요. 우리는 뭐냐면 임차인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전출 신고하면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갑의 이름으로 중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250번에서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임차인, 간접점자의 전입신고가 되려면 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차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런데요, 전차인이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는 뭐죠?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전입신고는 종전의 임차인의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대항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14회하고 15회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반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보호법상 대항력권이 인도죠. 인도는 어떤 것도 인정된다? 간접점. 방금 얘기했죠? 간접점이 뭐죠? 임차인이 뭐를 줬다? 전대차. 전차인이 있다. 전차인이 직접점이고 간접점이죠. 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본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기로 임차주택을 간접, 타인의 점유를 매기로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서 임대차, 전대차 계약이죠? 전대차 계약이어가지고요. 간접 점유한다? 그러면 누가요? 누가 직접 점유하죠? 직접 점유는 누가요? 전차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대항력권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입주, 54번. 입주 및 전입신고란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던과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봐. 타인에게 매던과 동시에 그 주택을 다시 임차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점유 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점유 개정이요. 그럼 점유 개정의 경우는 봐봐. 이 사람이 지금 남한테 매도해 있는데 자기가 그 집에 다시 살고 있어.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소유자로 보여요? 임차인으로 보여요? 소유자로 보이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전입신고, 언제 대항력이 발생, 언제 이 사람이 이 타인에게 뭐를 한가도 뭐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한 이길 오전 0시.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임차했다? 최초 전입신고 이길 아니에요. 알겠죠? 언제다? 전입,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 이게 14회 때 나왔는데 이것이요. 우리가 또 작년에 또 시험이 나왔, 몇 년 전에 또 시험이 또 나왔단 말이죠. 55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 여기 나왔죠? 32회 때 나왔죠? 방금 14회인데 다시 32회 또 나왔잖아요.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임차했죠? 임차? 방금 얘기했죠? 이걸 뭐라 한다? 점유 개정이다. 점유 개정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틀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이길 오전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직권 말소 재등록이죠. 직권 말소가 됐다는 것은 전입이에요? 전출이에요? 전출이랑 똑같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직권 말소 됐죠? 대항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절차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에서 재등록이 이루어지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 누구죠? 그건 저당권자죠? 이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럼 전입신고하면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0시부터. 그런데 여기가 4월 1일 날 뭐죠? 직권 말소가 됐어요. 직권 말소가 되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5월 1일 날 여기가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저당권, 이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월 1일 날 이의제기를 해서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재등록을 했다는 것은 첫 번째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최초의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이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의해서 직접 이 절차에 의하여 회복한 것이 아니라잖아요. 그럼 이 절차에 의해서 회복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다? 바로 그냥 회복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그냥 그걸 이 뭐죠? 직권 말소를 인정하고 직권 말소가 4월 1일 직권 말소가 됐는데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죠? 7월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직권 말소가 됐을 때 이 절차를 밟았다.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오늘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7월 1일이 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여기 5월 1일, 5월 1일 저당권자 이 사람을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을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요 전세권에서 뭐를 배웠냐면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갑이 을에게 대의한 금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임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을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임대차 계약을 통정 허위 표시로 볼 수 없는 한 이게 중요하죠. 이거 볼 수 없는 한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원래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보증금을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자기 와이프를요 전세권자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확인하고 이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갑과 을과 병 간에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는 뭐 할 수 있다?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고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기로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아니라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15였대요. 어려운 문제죠. 자, 59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여러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가 누가 있죠? 먼저요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명의 수탁자죠. 수여받은 수탁자 이런 사람들을 처음 뭐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당연히요 임대인 누구죠? 지금 수탁자가 임대를 했잖아요.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적용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또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아파트가 분양을 받아요. 분양 아파트가 분양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여기 우리 수분양자 분양을 받았어요. 이걸 분양자예요? 갑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잔금을 못 치러요. 그러니까 이 우리 뭐라고 하냐 갑한테요. 내가 지금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서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먼저 잔금을 치를 테니 나한테 키를 달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키를 받아가지고 이 병을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병이 여기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양 잔금을 못 내서 분양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요 이 병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 봐. 왜? 분양자가 이 사람한테 뭐를 줬어요? 키를 줘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고 이 사람은 적법한 임차인.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계약을 해제됐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60번은요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죠. 신탁법상 신탁에서 수탁자는요 뭐로 보죠? 소유자예요. 그럼 신탁법상 수탁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소유자니까. 아시겠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죠. 이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법인은요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죠. 아닌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주임법에 가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그럼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임차한 주택이죠. 알겠죠? 그 주택을 양수한 자는 이랬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임차할 때겠죠. 이 사람은 전입신고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임차인은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의 뜻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건물의 소유자가 양수인이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은 임차인이 임대인이 양수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요. 전입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죠? 임차인이요, 자기가 경매에서 해당 주택이 뭐죠? 자기가 살고 있는, 임차로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죠? 가비고 우리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이것을 경락을 받았단 말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혼동에 의해서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으로 임차권은 소멸을 해. 임차권. 알겠죠?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한테,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자기가 소유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뭐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6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봐봐요. 지금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 그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이런 상태에서요.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요. 을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양도되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갑은 이제 없어지고요. 을하고 병하고만 둘이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종전은 누구하고 누구하고죠?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은 이제 빠져나가. 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잘 봐봐.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을이요, 갑한테 보증금 1억 원을 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안 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임대차가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입신고 안 했어. 보증금 반환 받아, 못 받아? 당사자 간에 당연히 받죠. 전입신고. 우리가 대항이라는 것은 제3자, 중간에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자기는 을한테 보증금을 줬는데 이 보증금을 병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대항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당사자 간에는 대항한다는 말이 필요가 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등기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원래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럼 승계하면 어떡한다? 이 갑은 이제 없어지고 누구하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병하고 을만 남는 거죠. 그럼 병하고 을만 남은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우리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이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여전히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부담하지 아니한다, 틀린 거예요. 소멸한다, 틀렸다. 자,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요.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임차주택이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되죠?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됐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말하고 해지? 해지란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이 말이죠.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임대차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당연히 배당하죠.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65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대해서, 여기 봐봐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 봐봐요. 이게 임대차가 해지했단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만약에 이의 제기가 없다? 그러면 법정 승계죠? 당연히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6권은요.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죠.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 안 때부터 상당 기간에 뭘 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해서 승계되는 임대차의 관계의 구속에서 말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벗어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누구한테?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7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를 했다,
임차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그렇게 되죠. 봐봐. 지금 임차인이 뭘 가졌죠? 대항력을 갖춘 후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양도됐죠. 그럼 뭐란다? 양도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이다? 승계하죠. 누가요? 양수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누구이다? 양수인이다. 왜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승계. 그래서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대항력이 만약 없으면, 대항력이 없으면 누가 부담한다? 종전 임대인. 이의제기라면 누가 부담한다? 종전 임대인. 알겠죠?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유됐다. 이건 여러분 시험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요? 이 임차인이요? A라고 한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우리를 뭐라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 그런데 원래요,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반환해야죠. 그런데요, 임대차 그냥 끝나기 전에 A가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딱 건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채권 가압류권자, 가압류 채권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A한테 반환해야 돼. 그런데요, 갑은요, A한테 돈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채무자가 아니고 뭐라 간다? 제3채무자다. 이렇게. 제3채무자. 제3채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다면 정으로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하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런데 임대인이 지금 누구예요?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한테 권리를 행사해야죠? 양수인. 양수인한테 권리를 행사해야 돼. 알죠? 이것을 양도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죠. 지금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다. 누구한테요? 갑에서 정으로. 그러면 양수인 누구죠? 정은 채권.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그 말은 채권자는 누구에게만 권리를 행사한다? 양수인에게만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또 나왔죠?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했다. 가압류 채권자, 아까 했죠? 가압류 채권, 양수인 누구죠? 양수인은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하죠?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70번은요.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됐죠? 주택의 매수인이. 그럼 매수인 누구죠? 양수인이죠? 임차권 보니까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봐봐요. 대항력에 임차권이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럼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누구여야 돼 반드시? 매수인은 선인. 선일 때만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년. 언제부터? 앞날. 앞날로부터 1년 안에 이것을 뭐라 한다? 575조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용익권 능의 제한이죠. 주택을 양수했는데 그 건물에 저당, 뭐죠? 그 건물에 유치권이 있거나 지상권이나 토지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권이 없거나 그러면 그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용익 권능의 제한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뭐는 안 돼요? 해제는 된다 안 된다? 해제는 안 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있으면 해제는 못한다. 575조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1번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죠. 이때 경매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하죠.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임차인이 거기서 살면서 경매를 청구해. 임차인이 거기서 살면서 집행 개시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반대 의무의 이행 종이라는 것은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죠. 인도 의무. 이 인도 의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요건 한다. 틀렸어. 틀렸단 말이죠. 하지 않고 경매를 청구해. 왜?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니까. 이 판결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집행
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건 집행 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전세권에서 경멸할 때요. 전세권자가 경멸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자신의 반대 국부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경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자신의 반대 국부를 이행을 해야 돼. 전세권자는 왜? 전세권은 그 자체로서 경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요? 임차권 자체로서 경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경멸을 청구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멸할 때는 이것은 임차권 자체에 대한 경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상태,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경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72번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 양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항상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가 있느냐?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든가 또는요.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단 말은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인수한다 이 말이죠. 말소 기준권보다 후에 있는 임차권이나 또는요 전세권은 뭘 한다? 소멸하죠. 소멸주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멸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죠. 그럼 저당권이 1번이고 임차권이 2번이잖아요. 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죠. 이 말소 기준권리 이하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일지라도 다 소멸하지 한꺼번에.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경락인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여기 이제 여기 또 봐야죠. 방금 72번하고 전혀 다르죠. 여기 72번은 뭐였죠? 70번은 갑이 있고 여기가 A가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여기가 B가요 임차권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는요. 지금 여기는 A가 지금 누구예요? 임차권이고 B가 지금 누구예요?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죠. 여기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 여기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여기는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1번 이하는 다 소멸하죠. 다 소멸하니까 임차인은 이 건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B만 소멸하죠?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따라서 건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게 지금 뭐냐면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이게 1번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임차했으니까 이게 지금 2번이잖아요. 그럼 후순위가 또 하나 있죠. 이거 3번이잖아요. 3번이 경멸했다 이 말이죠. 누가 경매라든지 관계없이 항상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최선순위 1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이하는 다 소멸하죠. 그래서 매수인이란 말은 누구죠?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에게 그러면 여기 보면 임차인 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매각되어 똑같죠? 임차권보다 선순위 경매로 매각되죠? 그러면 매수인 누구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왜 하지 않죠? 임차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요, 지금 73번하고 74번은 똑같단 말이에요. 23회, 26회잖아요. 둘이 똑같다고. 왜 그래요? 대항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으니까 저당권 1번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2번이죠. 여기는요, 임차권이 저당, 선순위 저당권, 뭐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죠.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이 1번이고 임차권이 2번이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세권의 지위를 가진 경우 우리는 뭐라냐면 팔려가요.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임차인인데요. 이 사람이 불안해. 여기 보니까 다시 B가요.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을 하기라고 다시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A가 똑같이 A가. 알겠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어떡하죠? 임차인은 전입 신고를 해야지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해야지만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1억
1억 6,500 이하, 1억일 때 소액일 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 등기라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요, 경매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소 귀신 권리가 어디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하는 소멸하니까,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소멸하지만,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이 아니고 전출을 해버리죠? 전출 신고하면 대항력 없어지죠? 우선 변제권 없어지죠? 최우선 변제권 없어지죠? 하지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라면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다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75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죠. 전세권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70권은요.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란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잘 봐봐요. 그 이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죠.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하죠. 임차인 봐봐.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배당 요구라는 것은 임대차 해지 통고죠. 해지 통고니까 임차권은 소멸하더라도 나머지 돈을 다 못 받으면은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로서 뭐 한다? 배당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와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는 같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했죠? 그래서 임차인이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죠? 그건 전입신고 대항력을 상실했다, 전출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액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소액이 돼야 되고 우선변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없으면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 있다. 상실한다 틀렸죠?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대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지 매각 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어떻게 되냐? 토지하고 우리나라는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요,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된다? 그러면 토지만 경매가 되고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건물이 경매가 된다? 건물만 경매가 되고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똑같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은 건물 주택임차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과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에 의해서 매각대금의 비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은 경매가 안 되고 토지만 경매됐다? 그러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미등기다? 당연히 그러면 토지만 경매가 됐겠네?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그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그래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토지에 그 다음에 건물이 건축됐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다. 토지에 저당권이 먼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8번을 보시면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방금 얘기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매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도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여기 처음에 똑같았죠? 그러다 중간에 달라진다. 그래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이다. 저 소유가 똑같죠? 대항력과 확정자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돼도 대지의 매각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봐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는 지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는요, 토지는 갑이고요, 건물은 을이에요. 그래도 이거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면 토지에 대한 매각 때문에 선 돈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이걸 동일해야 돼. 이 상태에서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매각 때문에서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토지가 병으로 병한테 처분이 돼도 그럼 여기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어디도 미친다? 대지. 대지의 환가 대금에도 미친다. 81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미친다. 82번,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가 돼. 대지만 경매가 돼도 대지의 환가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 이런 말이죠. 83번, 우선 면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죠. 여기요, 임차권과 분리하여 이래 되죠. 임차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양수해, 보증금 채권만 양수했다. 이 사람은 우선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당 요구를 누가 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하는 거잖아요. 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먼저 전입 신고를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다 하는 것이고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요 임차권과 분리했다고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고 전입신고가 없겠네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특히 임대차 관계가 반드시 종료가 돼야 돼요. 첫 번째요. 종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보증금을 받지 못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세 번째는, 어디요? 주택, 건물, 주택 소재지.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된 후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 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 배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특히 실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항력 우선 면제권 주택 임차인이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 뭐죠? 우선 면제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우선 면제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할까요? 여기 임차인이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대항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되고요. 우선 면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최우선 소액이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무척, 물론 여기도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되죠. 알겠죠?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 있어요. 임차인이 만약에 등기한다, 등기.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전입 신고가 없어도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나 우선 면제권이 없어도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액이죠? 소액일 때는 당연히 뭐가 있다? 대항력. 전입 신고 없어도. 여기 전입 신고 없어도 소액이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전입 신고 없어도. 그러니까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입 신고 없어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대항력이 인정돼. 등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등기가 없을 때 우리는 전입 신고를 하라 이 말이지. 등기가 없을 때 전입신고를 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특히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죠? 종료되고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다? 전입이에요? 전출이에요? 전출을 했다 이 말이죠. 전출을 해도 지금 뭐를 했다는 거야? 임차권 등기가 있잖아요. 등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만약에 등기 없이 전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 실익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나 공매의 환가 등에서 누구보다요?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먼저 전입신고라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전입신고 없어도 확정일자 없어도 아시겠죠?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등기가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86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다. 여러분 대항력권을 상실한다 말이 뭐예요? 전입이에요? 전출이에요? 전출이죠. 전출. 전출하면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상실한다 안 한다. 뭐가 되어 있으니까요? 등기가 되어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이는 우선 배제권이 있고 임차인이 등기 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2월 1일 날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 그다음에 4월 1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요. 그러면 그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 여기서 뭐를 해도 전출을 해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런데 만약에 대항력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임차권 등기를 해요? 등기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항력이. 그날부터. 왜? 등기는 그날부터.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대항력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4월 1일이죠? 4월 1일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88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차우선 배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났죠. 타인 명의란 말은 누구죠? 임차인 을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집 전부에서 지금 돈 못 받고 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그 후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야. 그 사람은 소액 임차인에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최우선 배제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나 뭐는 행사할 수 있죠?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최우선 배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우선 배제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 후에 임차인잖아요. 89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 때문에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청구한다?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90번.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했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여기 보면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것은 서울에서 1억 6천 5백 중에서 얼마까지? 5천 5백까지. 이 말을 보증금 중 일정이란 말을 뭐라 한다? 제8조.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래. 이것은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최우선 배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놓고 여기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배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이죠. 우리는 상가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 세무서장이죠. 관할 세무서장. 그런데요, 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정해져 있죠. 뭐죠?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라든가 등기소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이라든가 대부분 다 어디서 하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죠? 동출장소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몇 년 단위로 만든다? 1년 단위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임대차 기한 등이죠. 값 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하면서 전속기한은 1년이죠? 1년 봐봐요. 을이 임차했죠? 임차인? 그러면요, 1년이면 을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몇 년을 주장할 수 있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값 소유 값은 임대인이죠? 값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임대인 값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안 돼요.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다. 임차인만. 93번. 임대차 기한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뭐한 것으로 본다? 전속한 것으로 본다. 이건 법조문이에요. 임대차가 끝났는데요.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은 거예요.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전속하는 거 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만약에 보증금 받기 위해서 그 집에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점유는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적법 점유다. 하지만 무엇은 반환한다? 사용이익.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자, 법정갱신이죠. 우리가 법정갱신은요, 어떻게 되냐. 임대인은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몇 개월? 2개월. 임차인은 몇 개월이에요? 임차인은요, 2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은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 돼. 법정갱신이 되면은 이때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하고 몇 개월 있으면? 3개월 있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 이것은 주택에만 있고 상가에는 없어. 이기에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죠? 그럼 법정갱신 인정하네요. 법정갱신 인정됐잖아요. 알겠죠? 상가에는 이 규정이 없어. 주택에만 이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갱신 하더라도
2기 연체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임차인의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럼 안 돼. 2년으로 본다. 이렇게. 96번. 을은 갑소유 주택의 액수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이죠. 보증금 3억 그러면 소액 임차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즉시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확정 일자. 이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 그러면 확정일자는 2월 1일이죠. 그럼 우선배제권은 이제 우선배제권은? 우선배제권은 언제, 언제부터 발생하죠? 그럼 대항력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것 중에서 비교해서 빠를 때, 늦을 때, 늦을 때. 그럼 언제다? 2월 2일 0시 대항력과 동일하게 우선배제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전속기간은 2년이고 2기의 차임의 연체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간을 1년으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알겠죠? 있는데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갑은 안 돼. 누가? 을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고 몇 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엑소주택의 소재지를 권한하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절대로 안 돼. 임대차가 끝나고 그다음에 주택 소재지를 권한하는 법원의 등기명령 신청을 해. 중요한 것은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돼. 5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엑소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는데 이걸 알려면 뭘 해요? 여기 뭘 갖췄다고 했어요? 지금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돼 있네. 대항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갑이 거에 그러는데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요.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 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이요. 임대인은 안 돼. 언제든지 해지하죠. 해지는 통과하는 거예요. 왜? 잘못이 없으니까.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면 6개월 걸면 그것은 전세권이에요.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일 때는 6개월인데 임대차는 몇 개월이다? 3개월이죠. 98번.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인만요. 임대인 안 돼. 언제든지 해지를 하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고요. 계약 갱신 요건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해야 된다. 그럼 틀렸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은 언제까지만 된다? 2개월 전까지만 되고 임대인은 언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언제까지만 된다? 2개월 전까지만. 6개월 전이란 말은 제한이 없단 말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했다. 동의 없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의 없이 전대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갱신을 말 수 있다.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틀렸죠? 거절할 수 있다. 동의 없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는 당연히 임대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건은요.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한다. OX, X죠. 몇 번이다? 한 번. 한 번만 갱신 요건 행사하도록 돼 있어. 한 번만. 그런데 상가에는 한 번만 이런 말이 없어. 상가는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여러 번 행사할 수 있어. 10년 안에. 그런데 주택에서는 갱신 요건은 반드시 몇 번만? 한 번만. 상가는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 보면 차임 등의 증감청권이죠. 증여 감액이죠. 우리는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증액되고 감액된다. 그래서 차임 증액 청구했으면 청구 당시부터 증액되고 감액 청구했으면 감액 청구 당시부터 감액되는 것이다. 주임법상 주임법과 상임법상 계약 전속 중에 하는 차임 증액 청구 양도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이 5%다. 5%. 주택은 20분의 1이고 상가는 100분의 5라고 되어 있죠. 둘 다 똑같이 5%다. 아시겠죠?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이런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1억 6,500 서울시에서 5,500까지 이것을 최우선 변제죠.
8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보증금 일정인 걸 8조. 8조 또는 최우선 변제 또는 뭐라고 표현한다?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 똑같은 말이요. 알겠죠? 언제까지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이 뭐죠? 전입 신고를 갖추면 돼. 확정 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보증금족 일정에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 보증금족 일정의 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이죠.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의 등기가 전까지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금족 일정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즉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력본인 대항금위에 확정일자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 소액이고 전입신고만 있으면 된다. 소액임차인이라 나왔죠. 여기는 또 말을 바꿨죠. 소액임차라는 것은 최우선이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뭐죠? 개수만 많지만 똑같다고 문제가 지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죠.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요? 아니에요.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우선 변제라고 그래.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 다른 권리자보다.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후순위, 우리가 우선 변제는 후순위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을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이고, 최우선 변제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다.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은 지금 뭐죠? 지금 여기 보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뭐라고 하죠?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는 거예요. 그걸 최우선 면제라고 해요.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반한 청구는 조세에 우선한다. 조세. 여러분요, 이건 나중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특별법에서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세는 조세 우선한다 했는데, 자, 예전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약간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요, 그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권이, 소액 임차인이요. 예전에는 여러분요, 그 당해세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당해세요. 그 당해세, 그 최우선 변제 받는 거 말고, 당해세는 뭐냐면, 우리가요, 우선 변제보다 더 우선해서 받았죠. 지금은 안 돼. 알겠죠? 일단 누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자,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신축이 됐죠?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은 대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여기 봐봐. 이건 된다고 했어? 아까 안 된다고 했어?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먼저 있고 건물이 신축되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고 대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받을 수 있다. 틀렸고요. 임차 주택의 경매 시 주임법상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이랬죠. 매각되면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다. 그렇지 않죠. 대항 요건만 갖추면서 뭐가 있으면 뭐이면 이 사람이 소액이면 뭘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나서 확정 일자까지 있어야 뭐가 있다? 우선 변제가 있죠. 그래서 이 우선 변제는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두 가지죠. 그냥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다고.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뭐가 있으면요, 소액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전입신고가 있어도 뭐가 없어도 된다? 확정 일자가 없어도 되죠. 그래서 17대 경우 좀 어려운 문제였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틀렸어요. 대항 요건만 갖춰도 소액이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 그러니까요, 사무실이 주거용이죠? 필요 없어.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하고 있죠? 주임법의 적용 범위는 뭘 가지고 따진다? 공부상 용도다? 실제 용도다? 실제 용도. 그러니까 실제 용도.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니까 소액 임차인은 누구요? 근저당권자보다 뭘 한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실제 용도를 가지고 따지니까. 임차 보증금이 감액이 돼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문제가 돼서 감액해서, 그럼 당연히 소액 임차인에서 보호받을 수 있죠. 물론 보호받으려면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요?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임차권의 승계죠. 홀로 생활하던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죠. 홀로 사망해, 홀로 임차 생활하던 임차인이 그 상속인은 임차인과 가정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뭘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상속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봐봐요. 우리 이제 사실혼 배우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건물에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죠. 을인데 을이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서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누가 모든 것을 한다? 사실혼 배우자.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몇천 이내? 2천 이내에 친척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죠. 근데 여기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임대차에 관한 것만. 다른 것은 상속 못해. 임대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임대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홀로 생활이란 말은 이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이 말이죠. 홀로 살았으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사망했죠. 상속인이. 그럼 당연히요. 가정 공동생활이란 말을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상속인에게 가는 것이죠. 이게요 중요해. 그래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임차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라 나왔죠. 사실혼 배우자. 그럼 이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왜? 이건 재산 상속이 아니니까 임대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니까 당연히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나 승계 안 할래?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이렇게.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건 틀렸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가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요. 상속인이 있으니까 상속인이 있으면 절대로 승계를 우선해서는 못해.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 상속인이 지금 있다고 그랬죠. 있는 경우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느냐? 가정공동생활하면 반드시 누가 우선하죠? 상속인이 우선하고 가정공동생활하지 않으면 몇 천하고요? 2천 이내의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없어요. 상속인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요? 당연히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죠. 그런데 상속인이 있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에게 우선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15번요.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다.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몇 천이다? 2천이죠. 2천. 그런데 우리는 4천 나왔죠. 2천의 상속권자와 공동으로 승계하죠. 주택 임차권은 뭐죠? 이것은 재산권이죠. 채권으로서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가 될 수 있다? 상속이 될 수 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재산권이죠. 상속할 수 있다. 우리가 일시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시사용.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가지고 숙박업소에 잠을 자는 거죠. 이것은 주택임대차 법에 적용되지 않아.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하고 월차임을 내죠. 월차임. 월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단기가 아니란 말이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나? 미등기 주택이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죠. 우리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 말이죠. 19번.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전속기간 1년의 임대차. 또 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1년. 그러면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갑이요. 그 소유라고 그랬죠. 을과 그랬죠. 을이 임차인이네요. 그 임차인은 1년이면 2년 미만이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을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을은. 갑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이 2기의 차임에 따라 2기를 연체했다. 을이 그럼 묵시적 갱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상가인에 있다 없다? 없다.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그러면 을은 그럼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지를 통지하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5번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 등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우리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이 말은 보증금 반환을 받는다 이 말이죠.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 경락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 있다 이 말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20번은요. 갑은 을소유 엑소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이죠. 3억으로 임대차 결책이라고. 그다음에 2018년 3월 5일 대항 요건과 확정 절차를 갖추었다. 이렇게 되죠. 확정 절차를 갖추었다. 병은요 18년 5월 6일 엑소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했네요. 그 다음에 5월 6일 날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20년 3월 9일 엑소주택의 임차권 등기명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마쳤다. 그럼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쭉 이렇게 보면요. 여기는요 3월 5일 날 전입 신고를 했죠. 그 다음에 병이 5월 6일 날 주택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죠. 병이. 여기서 병이 여기 5월 6일 날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2020년에 그다음에 여기서 임차권 등기를 했죠. 임차권 등기. 여러분 자 그럼 봐봐요. 이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까 설령 여기서 등기하고 나서 임차인이 전출을 해도 3월 5일 전입신고는 3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죠. 누가 더 우선해요? 임차인이 더 우선하고 저당권자가 후순위가 된다 이 말이죠. 1번 임차권 등기 비용은요. 지금 을 소유 주택이니까 갑이 임차인이죠. 갑이 임차인. 을은 누구죠? 임대인이죠. 갑은 등기명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갑이요 20년 3월 10일 다른 곳에 이사했다. 이사했다는 전출했다며 전출했다. 3월 10일 날. 그런데 임차권 등기는 언제 했죠? 이전은 3월 9일 날 했죠. 3월 9일 날 하고 3월 10일 날 이사를 갔죠. 그래도 대항력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보증금 말하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임차권 등기의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죠. 무엇을 더 먼저 반환해야 된다?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된다.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결시되어 X주택에 매각이 됐다. 그러면 매각됐죠? 그럼 이미 우리는 원래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는 배당 요구 채권이죠. 왜냐하면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임대차 등기란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란 경우, 세 번째는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뭐한 경우? 경매를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원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한 경우, 임대차 민법의 621조에서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임차인이 뭐한 경우? 경매를 청구한 경우 세 가지. 이런 경우는 우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만약 20년 4월 5일 정이 X주택의 보증금을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다음 X주택의 경매가 됐다? 그러면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번이요. 지금 여기 1번이 지금 누구죠? 을이 있고 갑이 1번이죠? 그다음에 병이 지금 저당권 2번이죠? 여기 정이잖아요. 정이 임차인이죠? 이 사람이 저당권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경매가 되면 병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죠.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 뭐 보증금이 지금 2억이면 소액이다 아니다? 아니죠. 소액이 아니죠. 병 정은. 그랬더니 저건 매각되면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1억 5천이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2억이니까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21번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요? 지금 보면 임차인 을이죠. 대항력권을 갖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갑이 지금 임대인 갑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병에 또 양도했네.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라 한다? 승계한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죠. 갑은 특별한 사정 없는 보증금 반환 업무로 면하죠. 왜요? 병에게 양도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부담으로 진다? 병.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이죠. 그러면 병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연체차임채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 양도 양수 절차를 밟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임차주택 양도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했다 가압류? 채권이 가압류? 알겠죠?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소유권 병이 양도됐죠? 그럼 병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그래서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만약에 채권자는 누구에게만 권리를 행사한다? 병에게만 권리를 행사한다.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을에게 보증금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임대인 갑의 지위를 뭐랬다? 승계했으니까 자기의 채무죠. 자기의 채무를 을에게 보증금 반환했다는 것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거죠. 왜? 승계했으니까. 법정 승계죠. 그러니까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갑이 채권담보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봐봐. 갑이요, 채권담보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 양도했다. 그럼 이 병을 말한다. 양도담보권자라고 그래. 양도담보권자.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에요, 소유자가. 그럼 누가 여전히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소유자. 그럼 갑이 누구다? 임대인이다. 그러면요, 이때 갑은 보증금 반환으로 면한다, 면하지 않는다? 면하지 아니한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즉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것을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고 소유권자가 아니다. 담보권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종전의 양도 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러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지금까지는 이제 특별법에서 두 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죠? 여러분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양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실제로 보면 별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